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옷도 얇게 입고 다들 휴가 준비로 다이어트 관심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 에어컨을 틀면 손발이 유난히 차가워지거나 냉면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배탈이 잘 나시는 속이 찬 분들에게 다이어트도 되고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허브, 바로 시나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우선 몸이 찬 분들의 이 특징을 좀 살피고 가볼게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체질을 소음인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체질들보다는 체력이 조금 약한 편으로 밤샘을 하면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시험 기간에도 밤샘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운동을 해도 남들처럼 근육이 잘 붙지는 않아요. 또 과식하면 바로 좀 속이 안 좋거나 잘 체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아주 많은 약은 드시지 못해요. 그렇지만 기운이 잘 부족해져서 단게 자주 땡기기 때문에 군것질을 해서 살이 찌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대사량이 낮기 때문에 살이 조금만 쪄도 잘 빠지지가 않고 운동을 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게 되면 쉽게 지치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음인 분들께 특히 좋은 이 시나몬, 즉 계피라고 하죠. 이 계피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 쉽게 소개해드릴게요. 2019년에 발표된 연구로 제2형 당뇨병을 가진 140명의 환자를 BMI를 기준으로 27 미만, 27 이상으로 나누어서 시나몬 껍질 가루 500mg을 캡슐로 만들어 하루 2번 복용시킨 군과 이 가짜 약을 만들어 복용한 군을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3개월 동안 시나몬을 복용한 환자군에서 비만 관련해서는 BMI, 체지방, 내장지방이 감소하였고 혈당 관련해서는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당화혈색소,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까지 감소하였고요. 이 지질 관련해서는 총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또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BMI가 27 이상인 그러니까 더 비만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더 유의한 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비만하면서 동시에 당뇨병을 가진 환자분들이 이 시나몬을 복용했을 때 뚱뚱하지 않으면서 당뇨병을 가진 분들에 비해서 더 수치가 유의하게 많이 감소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식은 당뇨를 가지고 계시면서 살을 빼고 싶은 비만 환자분들에게 더욱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죠. 비만하면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이 시나몬, 즉 계피가루를 3개월 이상 한번 복용해보세요. 이 한의원에서는 계피와 동속인 육개와 계지를 약재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육개는 육개나무의 뿌리 껍질과 줄기 껍질을 얘기하고 계지는 육개나무의 가지 껍질을 뜻합니다. 이 육개와 계지는 모두 매운맛과 향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기가 부족하고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무릎과 손 또는 발의 관절통 주로 갱년기 이후나 또는 산후에 산모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죠. 또 수족 냉증 그리고 이 당뇨병 있으시거나 또는 다리 아프신 분 또는 허리 아프신 분들 신경통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또는 설사를 하거나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한 분들 또는 비염 있으신 분들 또는 이명 있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다용되는 약재입니다. 특히 이러한 따뜻하고 소통을 잘하는 이 성질 덕에 몸이 찬 소음인 분들에게 특히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인이면서 과체중이거나 비만하신 동시에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서는 이 시나몬이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참 좋은 약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몬도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선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장에 화열이 쌓여있고 진액이 부족하고 건조한 분들이 이 시나몬을 장복하시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또는 식은땀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진액이 고갈되는 상황이 더욱 가중될 수가 있어요. 이 심화를 낮춰주면서 부족한 진액을 보충할 수 있는 작약이나 또는 황연과 같은 이런 약재들을 다양하게 배합을 해서 부작용은 없애주고 이 효과는 높여주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효과나 이 혈당 억제 효과는 높여주면서 이렇게 살을 잘 빼게끔 잘 배합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수진 한의원으로 전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더운데요. 수정과 한
한잔 시원하게 하시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